금리가 높다는데도 가계 빚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이 대출받을 마지막 기회라며 빚내라고 부추기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막차를 타라는 절판 마케팅 게시물이 가득합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시중은행 대출 담당 임원과 회의를 열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50년 만기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수천만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처럼 아예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50년 만기 대출을 안 팔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정도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50년 만기가 이자 부담은 크지만 기존 30년 또는 35년 만기 대출보다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이른바 영끌족이 몰린 겁니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서울 종로 한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대출도 50년 만기, 적금도 주담대도 생겼고 부동산 매수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은 기왕이면 서둘러서 50년 만기 대출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담보 대출인 50년 만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 불안도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